짠아!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짠빼기. 자,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느냐? 이제 일산까지 오늘 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겨울 캠핑이 시작되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내년에 이제 캠핑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카프 파이널에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고카프에서 올해 인플루언서 탑 10 선정에 저희 짠 캠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른 말 필요 없고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내년 트렌드 어떨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야 보시면 이야 진짜 확실히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 내년 시즌에 그런 색깔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카키, 와 저쪽에 이제 카키 완전 군대 막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이쪽에는 아주 감성적인 그런 면 텐트들이 있고 이쪽에는 약간 탄색상, 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네요.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체 캠프 로그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내일부터 정식 오픈이고요. 저는 미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을 하시고 먼저 가신 상황이라서 좀 덮여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이런 모자류 아니면 의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세팅을 하셨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아웃도어 필 많이 나는 그런 의류들 이렇게 있고요. 좀 약간 카키 느낌의 그런 의류들이 좀 많이 있네요. 카키 느낌 나는 의류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한번 의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스트나 이런 것도 좋다. 조끼 같은 거. 자, 다음 A5의 캠빌리즈입니다. 캠빌리즈 지금 이 강연번호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지금 이게 7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성 이 번호고요. 이게 이렇게 낮게부터 다리를 세우면서 이렇게 높게까지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성이니까 굉장히 화력이 강한 그런 버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나온 게 캠빌리즈에서 이거 지금 IDT 나왔나 봐요. 저 못 봤던 건데 지금 검정색이랑 카키색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카키색 굉장히 이쁘다. 검정색도 되게 좀 세련됐고요. 이 검정색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요즘에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메리트 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확장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거를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그런 테이블을 만들 수 있네요. IGT 유닛은 이제 두 개 들어가나 봐요.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요런 식으로 두 개 들어가는 그런 테이블 이번에 출시한 것 같아요. 저희 지난번까지도 못 봤었는데. 그리고 위에는 요렇게 이 봉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런 랜턴 같은 거 걸 수 있게 이거 그거겠죠? 네, 자석 같은 거 이렇게 걸어두고 요렇게 하면은 굉장히 예쁘죠? 네. 자, 이렇게 세팅하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굉장히 좋다. 높이도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그리고 여기는 탄 색깔이 똑같은 테이블이 있는데 높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네요. 요게 이제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고 저거는 한 5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뼘 정도 더 높은 거 보니까 55cm 정도 될 것 같은데 높이 조절되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옆에 이렇게 시에라 컵 같은 거 걸 수 있게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나 있고 요것도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요거. 여기는 웁스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의자도 굉장히 감성적인 의자들 이렇게 위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뭐 내일은 이제 내려서 세팅을 하시겠죠? 와, 간지나는 그런 템들이 많습니다. 의자들이 일단은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아요. 막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튼튼할 것 같고 조금 있어 보이는, 그리고 되게 쿠션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쿠션감도 좋고 그러네요. 토르박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스텐박스도 이렇게 있고, 네이버우드 이런 툴박스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토르박스도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 크기도 되게 조그만한 이런 토르박스도 이렇게 있고 요거는 원통형의 토르박스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 약간 밀리터리 느낌 나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방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도 이런 기어박스들 여러 가지 기어박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운트리버 부스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업투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마운트리버 아무래도 이런 코트 야전 침대 굉장히 유명하죠. 짱짱한. 짱짱합니다. 굉장히 짱짱하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종류가 약간씩 달라서 무슨 모양이라든지 스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야전 침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또 뭐가 좀 좋은 거 있을까?
포폴딩 우드 테이블 1200짜리인 것 같고요. 159,000원짜리 139,000원으로 지금 할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약 9kg 정도 된대요. 1m 20이랑 60cm 이렇게 돼가지고 폴딩하고 이렇게 해서 수납이 굉장히 작게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요건 것 같아요. 무게는 좀 되네요. 확실히 우드 제품이라서 9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 국내 제작 마운트리버 자작 멀티테이블 50% 할인 한정 수량 해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가지 선반들 나오셔가지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드 선반들 굉장히 감성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어요. 마운트리버 나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즘 난로철이기 때문에 난로에 옆에다 놓을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 요런 것도 우드 제품으로 이렇게 있네요. 149,000원. 자, 레이드백 기어라는 부스입니다. 여기는 일단 의류 제품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의류 제품들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좀 두꺼운 제품들, 이런 것들 되게 좋다. 의류 제품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눈을 사로잡네요. 예쁘다 이런 거. 조끼, 베스트들도 좀 있고요. 이런 카키 색상, 그리고 탄 색상, 검정 색상,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아웃도어의 색깔에 좀 맞게 그런 옷들 많이 있네요. 이런 거 되게 이쁘다. 이런 거 되게 이쁘네요. 이런 거 너무 이쁜데? 그쵸? 이런 거 입고 캠핑하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건 수저, 그리고 집게 이런 거 넣는 그런 가방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런 커피망 그런 가방 같고요. 이런 것들,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 많네요.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되게 화려해요. 지금 가방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쿨러라고 합니다 이거. 와, 원래 정가가 43,000원인데 행사 기간만 35,000원으로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패킹 할 때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음식 같은 거. 휴대용 돗자리인데. 네, 돗자리. 네, 근데 이제 엑스팩이라는 원단인데 여기 뒤에가 방수구. 되게 부드럽네. 피크닉이나 백패킹이나 등산이나 갔을 때 엄청 가벼우니까. 의자 필요 없이 그냥 여기 깔고 앉으면 되는구나. 아이디어 상품. 백패킹용으로도 저런 게 좋네. 와.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템들 하나씩 장만하셔야 되잖아요. 레이드백 기어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캠핑 문 부스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이런 스텐 제품들인데, T380 스텐 테이블, 요게 지금 55,000원. 와, 되게 싸다. 이야, 되게 싸네요 이거. 와, 너무 좋은데? 55,000원이면 이게 되게 크거든요 사이즈가. 요거 조그마한 사이즈인데 요거는 행사 특가 45,000원. 원래 진짜 85,000원 정도, 한 7, 8만원 하거든요 원래. 진짜 싸다. 이거 되게 저렴하네. 나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고 싶다. 근데 제가 오늘은 구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안타깝다. 컴팩트 스텐 화로 테이블 특별 할인, 정사가 129,000원인데 행사가 78,000원. 이야, 요것도 되게 좋다 이것도. 그리고 상공사 스텐 캠핑 화목난로 예약구매 12월 15일부터 이제 보내주시는 것 같고, 정사가 259,000원인데 예약구매 시 169,000원. 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연통도 이렇게 올리고요. 화목난로 예약 구매 방법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캠핑 소리 스토어 검색하셔가지고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굉장히 작은 화목난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강화유리로 이렇게 옆에 사이드 되어 있고요. 요거는 89,000원이래요. 무료 배송, 수납가방 포함해서 5만원 상당 날개도 포함하고, 이게 5만원 상당인가봐요. 요 양옆에. 이야, 요거 진짜 저렴하다. 와. 이거는 장작 조그만한 거 써야 될 것 같아요. B22 부스고요. 두일 GL 이라는 부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오븐 같이 생긴 게 이렇게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지금 저렇게 넣어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는 꼬지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고, 위에는 무슨 감바스라든지 국물 요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아래.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위에는 약간 이렇게 좀 높이가 좀 있어서 공간이 좀 있고요. 아래는 좀 낮아가지고 꼬지라든지 고기 같은 거 구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오븐 플러스라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가스조리기 때문에 당겨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스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를 먹지 않네요. 이런 거 되게 좋다.
이거는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구매도 있고 한번 나와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바이크 텐트라는 부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전거도 이렇게 있고 텐트도 있고 자전거 연결을 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텐트를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지금 고카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자전거 텐트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 부스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와 1인용 텐트인 것 같고요. 접었을 때 주행시 18kg 정도 되고요. 87cm, 87cm. 이게 이제 1m가 안 되는 크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부피를 가지고 있고 펼쳤을 때는 2m 10까지 펼쳐지고 그리고 86cm. 그리고 높이는 1m 20까지. 저 텐트거든요. 요 텐트. 요 텐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위에 이렇게 더블 엑스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체결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넣고 그리고 이렇게 엑스폴로 이렇게 체결을 상판은 하고요. 그리고 아래는 그냥 이렇게 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다리를 좀 펴주고 약간 야전 침대 느낌으로 해가지고 따다다닥 펼치기만 하면 이렇게 설치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좋다. 부담 없이 손잡이를 자꾸 끌어보래요. 제가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요거 잡고 한번 끌어볼게요. 제가 와 되게 가볍네 이거. 이야 되게 가볍다. 이야 이거 되게 가볍네. 이게 무거운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와 야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텐트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전거 두 명이서 만약에 타고 다니거나 그러시면은 두 대 사가지고 집이랑 가까운 캠핑장 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피칭하시고 그렇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좋은데 이거 지금 제가 본 게 이제 1인용이고요 2인용도 있답니다 2인용 와 2인용 확실히 이 넓이가 좀 넓네 이야 둘이서 잘 수 있겠다 진짜 둘이 딱 둘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이야 보시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둘이서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멋지다 멋지다 와 멋지다 멋지다 요게 이제 자전거에 체결해서 다닐 때 그 사이즈고요 접었을 때 여기는 이제 1m 20 그리고 옆에는 87 그리고 펼쳤을 때 2m 10 똑같이 되어 있고 펼쳤을 때 2m 10 똑같이 크기는 그 길이는 똑같고요 그리고 옆에가 1m 20 그리고 높이도 1m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18k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2인용이 이 기장이 좀 길거든요 이게 1m 20인데 이 기장이 여기 기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장 그러니까 이 상태로 펼치면 이게 2인용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 이거 이야 처음 봤어 2인용 예약 주문 지금 95만원짜리 지금 행사가로 83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것도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 나와서 꼭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에다도 연결을 하면 좋은데 차에다도 싣고 그렇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파세코 부스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반사식 난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소비자가 28만 9천원짜리가 지금 박람회 특가로 24만 9천원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색상이 카키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캠핑 난로 캠프텐도 선셋 있잖아요 캠프텐 요것도 카키색으로 무광이네요 무광이라서 굉장히 또 이것도 예쁘네 야 그리고 지금 캠퍼 5000 야 밀리터리로 이렇게 나왔네요 와 이것도 굉장히 좀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제품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 특가 459,000원 캠퍼 5000&카모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제품으로 무동력 펜 나왔죠 무동력 펜 PNF13 이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449,000원 박람회 특가 만원 할인해 주네요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는 무동력 펜이고요 이런 대류식 난로 이런 데에다가 올려서 사용을 하면 바람을 아래로 내려 가지고 아래쪽도 따뜻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무동력 펜입니다 요거 439,000원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헬로스 부스입니다 야 헬로스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텐트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헬로스 부스 나오면 항상 버터플라이 타프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버터플라이 타프가 안 보이고 이 제품이 보입니다 지금 이 제품이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피칭을 해 두셨는데 와 이 공간감 진짜 미쳤다 와 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크다 와 진짜 커요 여러분 와 이 안에 이너 텐트도 따로 있고 지금 개방감이 엄청난 게 지금 천장이 다 메쉬예요 개방감이 진짜 완전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크기도 한 4m급 되는 것 같아요 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홀짝 필요 없이 뺄 수 있게 이렇게도 넣어놨네요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자, 하늘을 보시면 지금 6개의 메쉬 창이 있어요. 개방감이 엄청나죠? 윗면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큼지막하게 메쉬망을 냈거든요. 양옆으로. 네, 그래서 한여름에도 지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텐트네요. 요거. 와, 쉘터가 굉장히 크게 있고, 그리고 안에 이너 텐트도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리로 해가지고 이너 텐트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뒤쪽도 지금 메쉬로 쫙 열 수 있어요. 뒤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뒤쪽인데, 이야, 뒤쪽 문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개방이 됩니다, 여러분. 와, 이너 텐트 자체도 메쉬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캠핑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면도 되게 멋있어요. 자, 이쪽이 이너 텐트 쪽, 그리고 앞에 쉘터. 아,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이거. 요거는 가족, 4인 가족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네요. 예. 요거 좀 탐나네요. 예. 개방감 미쳤다. 와.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텐트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도면으로 생긴 그런 텐트고요.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이 텐트가 약간 패딩 재질로 되어 있어요. 오, 따뜻하겠다, 이거. 재질 자체가 되게 패딩 같은 재질이에요. 오. 야, 그리고 안에 우레탄창 이렇게 되어 있고, 동계 전용 캠핑 저거 같은데요. 지금 안에 보시면 껌껌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다 우레탄창이 있어요. 지금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우레탄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크기가 한 2m급? 2m, 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솔로 캠핑하면서 조그만 히터 하나 놓고 솔로 캠핑해도 이거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텐트네요. 이거 괜찮다. 이거 겨울에도 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텐트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터널형으로 해가지고, 아, 요것도 이쁘다. 옆에 우레탄창 되어 있고, 이거는 두 명이서 자는, 두 명, 세 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아이 하나랑 어른 둘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텐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패딩 재질, 네, 패딩 재질이에요, 패딩 재질. 위에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열면은 우레탄창이 있네. 위에도 이렇게 열면은 우레탄창으로 해가지고 별보기 창, 이렇게 되어 있고. 야,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하겠다. 이런 재질은 처음 봤습니다. 예. 네. 패딩용의 패딩 텐트. 자, 다음 위켄드 트립 부스입니다. 저 여러분 저기 실물로 처음 봤는데 에어타프래요. 와, 그래서 에어폴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폴이 지금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터널형으로 에어타프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그리고 폴대를 이렇게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이렇게 해서 피칭이 가능합니다. 이야, 요런 식으로 되면서 쉘터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타프네요. 위켄드 트립 드래곤 에어타프 해가지고 고카프 현장 예약 구매 이벤트를 하고 있고, 캠핑 가방 하나 증정을 하고, 우레탄창 세트 구매 시 캠핑 베개도 증정한다고 하네요. 타프 본체는 지금 행사가 599,900원이고, 우레탄 전후면 세트로 해서 259,900원, 그리고 메쉬 문 전후면 세트에서 229,500원으로 하고 있네요. 이 사이즈가 지금 4m50, 4m50이래요. 큰 그런 정사각형의 에어 타프입니다. 진짜 거대하다, 거대해. 야, 그리고 높이도 2m10이나 돼요. 이제는 에어 타프도 나와버리네. 와. 이 에어빔 엄청 큽니다, 여러분. 사이즈, 지금 에어빔 사이즈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와, 짱짱하고 굉장히 좋네요. 겨울에는 타프를 잘 안 치잖아요? 근데 지금 요런 것들은 타프를 치고, 그리고 전후면 다 우레탄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방이라든지 식사를 하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타프 너무 좋다, 위켄트립. 야, 요거는 좀 하나 탐날 만하네요. 예, 요거 괜찮다. 자, 그리고 위켄트립의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죠. 예튼 포레스타 에어 텐트, 요 모양이고요. 옆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 침실 부분이 이렇게 또 따로 있고요. 현장 예약 구매 이벤트 하고 있고, 사은품 플라이 28만원, 사은품 2 전실 그라운드 5만원, 그리고 사은품 3 전실 우레탄창 세트 12만원 이렇게 다 주신다네요. 그 텐트 본체가 지금 이벤트가로 2,235,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요 제품이고요. 제 손이 닿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에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정말 크고, 진짜 이거는 집입니다, 집. 야, 장박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장박하시는 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박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잖아요, 눈. 이쪽 침실로 보통 많이 쓰실 텐데, 이 침실 쪽은 아예 눈이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각이 좀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눈이 잘 안 쌓일 것 같습니다. 더 쌓여봐야 요만큼 정도 쌓일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빔이 정말 저거보다 에어 타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더 안전하고 튼튼하다라고 느껴지는 위켄트립의 에어 텐트입니다. 이야, 이것도 엄청나네. 이쪽이 이제 보통 거실 공간으로 많이 쓰고 이쪽 창문으로 해가지고 지금 메쉬망, 이렇게 촘촘한 메쉬망으로 되어 있고요. 이 거실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실 공간도 꽤 많이 나옵니다. 한 2.5m? 2.5m에서 여기도 한 3.5m?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꽤 큽니다. 테이블 저렇게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제 고카프 나오면은 항상 볼 거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좀 볼 거가 이번에 신상품들 좀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자, 다음은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부스입니다. 폴리티피 텐트죠. 폴리티피 텐트 이렇게 하나 가져온 것 같아요. 룩스인가요? 예, 이렇게 아웃도어 이렇게 해서 공간감이 꽤 좋고요. 이렇게 지금 화목난로 놓고 홀잭 뺄 수 있는 홀잭도 이렇게 만들어 두셨네요. 예, 그리고 위에 벤틸도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폴리티피 텐트입니다. 아, 이렇게 되었고요. 재원을 한번 볼까요? 이게 메가온 엑스라지라고 하네요. 이게 8P라고 하면 8명이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고, 4m 60, 그리고 높이 2m 80. 면 텐트는 확실히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폴리다 보니까 6.8kg 밖에 안 되는 정말 가벼운 그런 텐트고요. 798,000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4P 메가온 3, 4P 짜리고요. 3m 30, 4m, 그리고 2m 20, 그리고 3.7kg 밖에 안 되네요. 정말 가볍겠네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는 화목난로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W 스토브 사이드 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체가 205, 그리고 345, 그리고 높이 170, 1410g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리가 170g 이렇게 되고 되어 있고, 금액이 지금 359,000원. W스토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W스토브 사이드뷰, 강화유리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은 티타늄 연통 2m까지 해서 489,000원. 사이드뷰 두 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사이드뷰가 없는 제품이고 359,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옆에가 이제 헌터 스토브라고 하나 봐요. 이 제품은 이제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즈. 이 제품인데 230, 380, 그리고 높이 210. 그리고 6.65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5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이야, 약간 색상이 좀 약간 약간 녹슨 듯한 느낌이 들면서, 지금 뭐 이게 녹슨 게 아니죠. 요거 엑스스토브 사이드뷰 69만원. 요거는 조금 더 커요. 요 제품보다 조금 더 큰 요 사이즈, 사이드뷰까지 있는 요 제품은 이제 69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CUTV님이랑 경이로운 가족님 이렇게 우리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도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고파미르 부스입니다. 고파미르 부스, 이번에 신제품 텐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신제품 터널 텐트인데 이거 색상이 정말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연부터 보시면, 와, 이거 지금 색상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탄색상 약간 초록빛을 나타내는 그런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고파미르 지금 리빙 쉘터 T720이고요. 7m20이라서 720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188만원. 배송 예정이 1월 중순이고요. 720, 360, 그리고 2m25, 그리고 지금 우레탄 창 사이드 타프 이런 식으로 별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안에 한번 볼게요. 자, 이 제품이고요. 정말 큽니다, 여러분. 야, 이 길이가 3m60, 그리고 요 앞에 이게 7m20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제품 지난번에 고카프에서도 봤었는데 이 사이드에 이렇게 타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비가 와도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드 타프를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어닝 같이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별매로 여기 하나 할 수 있고,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이쪽에다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사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개를 사가지고 양옆에 날개를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와, 진짜 이게 제가 그때도 만져봤지만 스킨이 굉장히 좋아요. 나일론 40D 립스탑 제재고요. 아, 양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은 재질 좋다, 아, 텐트 스킨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나와서 진짜 한번 만져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에어빔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넣으시면 되는데 양쪽 다 넣을 수 있는 밸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넣으셔도 되고, 이 스페어 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폴대가
만약에 바람이 센다 그러면 이 스페어 폴대를 껴가지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스페어 폴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아, 그래서 에어 텐트 사실 터지면은 이제 뭐 철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되게 고민도 많은데 이 스페어 폴대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일단 그 캠핑은 하고 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이 지금 이거는 이제 탄 색상, 그리고 요거는 짙은 초록색, 요 색상도 굉장히 멋있어요. 아, 이것도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우레탄 창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기본으로 메쉬창이 이렇게 있는데 메쉬창 굉장히 촘촘합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메쉬창 굉장히 촘촘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이런 고급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네요. 다음은 고파미로 에어쉘터 G450입니다 168만원, 그리고 배송 예정이 1월 중순이고요. 그리고 2, 3인용 텐트고 색상은 이제 다크그린 그리고 샌드브라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매품이 이제 우레탄창, 그라운드 시트, 이너 텐트, 스페어 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일론 D 고강도 더블 립스탁, 양면 실리콘 코팅.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파미로의 그 이런 강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인형은 싶어요. 한번 보시면 이런 텐트인데 에어 텐트예요, 여러분.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람 여기 한 군데다 넣으면은 다 들어가는 그런 텐트고, 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공간감이 굉장히 좋아요. G450이잖아요. 4m 50인 거예요. 넓고, 지금 여기에 지금 야전 침대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전 침대 하나, 두 개, 뭐 세 개 정도까지 넣고 셋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쉘터. 아, 너무 좋네요, 요거. 요것도 밑에다가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 같은 거 깔고, 아니면은 카페트 같은 거 깔고, 그리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이런 것도 너무 좋다. 색상은 이제 다크그린, 그리고 샌드브라운 이렇게 있고요. 아우, 고파미르는 지금 요즘에 에어 텐트로 해가지고, 정말 요즘에 신은 강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다음 아버아웃도어 보습니다.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죠. 네,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고, 이게 최근에 이 코트 텐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트 텐트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아버 아웃도어 코트 텐트 TC 버전 해주고, 아버 코트 지금 코트 TC 버전이 94,000원, 예약 가격이 월 정상 가격이 129,000원인데 예약 가격이 94,000원, 그리고 TC 스킨 당품도 99,000원에서 76,000원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TC예요. 면이라서 굉장히 좀 이 느낌도 있네, 확실히. 그리고 아버도의 크라운 쉘터죠, 요거. 요거 이제 원폴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폴대를 여기다 이렇게 껴주는 거죠. 폴대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껴주면 이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피칭이 이렇게 되고 안에 팩을 박아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공간감 좋습니다, 여러분. 정상 출시가 749,000원인데 예약 판매가 지금 67만원 한대요. 그리고 TPU 우레탄 무료 증정 해주고요. 자, 다음은 캠핑 퍼스트 부스입니다. 캠핑 퍼스트 부스, 여기 뭐 사하라 버너, 요거 89,000원이고요. 사하라 버너랑 사하라 프로 버너랑 여러분 다릅니다. 사하라 버너는 요거 화구 하나예요. 그리고 프로는 이 두 개짜리고요. 여기 위에가 이제 프로 두 개 있네. 이렇게 두 개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겁니다. 흥신의 라디에이터. 저도 이거 사고 싶은데 요거도 나왔고요. 요런 조그만한 가스버너 이런 것도 있고요.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투캔몰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그독 부스입니다. 도그독 부스 여러 가지 의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들 정말 귀여운 디자인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서 좀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거는 이제 벤치 체어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금액은 지금 써 있는 게 없어가지고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 텐트도 이렇게 있고요. 면 텐트가 지금 이렇게 앞에 도킹해서 거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도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러 가지 그런 면 텐트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윈드 스크린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바로 피칭이 가능한 그런 윈드 스크린도 이런 식으로 카키색도 있고 지금 베이지색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에어 텐트인데 에어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건 면 텐트가 아니고 폴리 재질인데 요것도 괜찮네요. 카키 색깔로 해가지고 멋지네요, 요것도. 아, 요런 아이오리 색상이 많은데 카키 색상은 요거로 유일하게 지금 피칭이 되어 있어서 요거 한번 구경하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너무 감성적으로 잘 해놨다. 이렇게 저 이불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강아지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그독 나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더둑한 부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단장캠 했는데 이 더둑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마이캠프 때도 이 제품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더둑한짜리 이 텐트를 가져오셨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겨울에 전실 공간을 사용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 타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익스텐션 타프 같은 거고요. 전실 공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기가 이제 전실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지금 여기 안에서만 이제 사용하시고 뭐 날씨가 따뜻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타프 밑에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제 베스티블처럼 아예 그냥 플라이를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폴대 이제 하나, 그리고 엑스폴로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폴대 세 개로 해가지고 거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요런 공간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일요일 날 또 올리는 텐드리 영상에서도 요 제품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아이보리 색깔이잖아요. 한색, 하얀 색깔. 그분은 지금 카키 색상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출시될 그런 제품이라서 카키색도 한번 구경해 보실 거면은 텐드리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독해 주시고요. 아, 저도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금액이 좀 세요. 텐트, 타프, 파라솔, 베스티블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되거든요. 요 타프랑 그리고 베스티블까지 다 해서 지금 금액이 33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프까지 해서 이 단품은 249만원. 앞에 우레탄 창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좀 살려준 그런 베스티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스 캠핑입니다. 한스 캠핑 이번에 이런 철제 사이드 테이블 같은 게 많이 나왔네요. 가운데다 난로 넣고 사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테이블이고요. IDT 유닛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있고, 색상이 검정, 그리고 탄색상, 카키 색상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스 캠핑 요거 테이블 되게 이쁘네. 여러분들 토르박스 많이 쓰실 텐데 토르박스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런 플레이트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IGT도 사용 가능한 그런 연결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테이블보다 보면은 이렇게 홀이 있는데, 이런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사용이 가능한 이런 봉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에 넣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이거 뭐라고 할까요? 행어 같은 거? 네, 행어도 있고요. 캠빌 부스입니다. 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크랩 텐트입니다. 크랩 텐트 이제 4인용 텐트고요. 면온방 텐트라서 이제 결로도 적고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도 4인 가족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크랩, 예, 개 닮은 그런 텐트고요. 요거는 이제 소라 코트입니다. 소라 코트. 코트 텐트인데 이제 소라 모양을 닮은 이제 소라 코트고요. 요런 식으로 보면 약간 소라 모양 나오죠? 약간.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별보기 창도 있고, 아, 여기는 메쉬. 예,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별보기 창, 우레탄 창에 띄어져 있는 요 플라이를 얹으시면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옥타곤 텐트예요. 요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땡겨가, 원터치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할 수 있는 요런 텐트인데, 지금 보시면 요것도 약간 누빔, 예,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딩 같은 재질? 예, 약간 그런 텐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겨울에 진짜 따뜻할 것 같아, 이거는. 예, 누빔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쵸? 캠빌에서 이 텐트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예, 이거 옥타곤 아니고 이거 지금 사각형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딱 땡기기만 하면 원터치로 그냥 바로 자립이 되는, 예, 그런 텐트인 것 같은데, 요런 것도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텐드리에도 이제 또 나오게 될 텐트인데, 이제 고동 텐트라고 해서 요거는 2인용 텐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면온방 제재고요. 요것도 이제 플라이 세트가 264,000원. 예, 그리고 고동 텐트, 그냥 요 텐트만으로는 16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인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또 컴팩트하게, 예,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은 그런 텐트입니다. 자, 다음 하이그라운즈입니다. 하이그라운즈 요거 같은 경우는 애기들 앉기 좋은 그런 의자고요. 완전 갓난아기 애기들 앉을 때 너무 좋겠네요. 미니 플라이 체어 21,900원으로 카키, 탄,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조그만한 테이블 이런 것도 있고요. 원액션 테이블, 저렇게 생긴 거 못 봐서 항상 이렇게 그 정사각형만 봤는데 약간 직사각형도 있고요. IGT 유닛에다가 그리고 옆에다도 이렇게 낄 수 있는 테이블도 있네요. 토르박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옆에다가 또 이렇게 IGT 할 수 있는, 요즘 이게 유행인가 보네요. 아까도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카고박스에다가 멀티 상판 이게 45,000원이라고 하네요. 토르박스에다가 설치를 해서 IGT 유닛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연장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이런 식이 요즘에 이제 또 유행하는 것 같네요. 지금 연장을 하고 토르박스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요. 토르박스 세 개에다가 지금 연장판 장장판 달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의자 하나 놓고 내 여기서 조리하고 여기 둘러서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요 먹어 이렇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요리 다 해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갖다 주고 예,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은 또 이런 세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 폴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폴러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어메니티 돔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요것도 재질이 면운방인 것 같은데요. 요것도 완전 카키색으로 해가지고 거친 느낌 요런 텐트도 있네요. 하품은 돔 쉘터래요. 예약 판매가 99만원이고요 5m50에 5m50, 그리고 2m40 높이 이렇게 있고요. 스킨플레이가 지금 210T 플레드 폴리에스터, 그리고 그라운드 시드 150대냐 옥스포드 요 제품이거든요. 검정 색깔로 지금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 좀 해볼게요. 색상은 블랙, 카키탄 여기 세 개가 있네요. 이야 진짜 넓다. 와 진짜 넓다. 와 5m급이니까 확실히 진짜 크구나. 개방감과 공간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야 여러분 이 정도의 공간감이고요. 와 진짜 크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진짜 큽니다 여러분. 야 진짜 멋지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 제가 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하네. 화면에 담을 수가 없네. 야 이 정도의 공간감을 보입니다 여러분. 야 엄청나죠. 야 근데 이게 되게 좋고 공간감 좋은데 사실 혼자는 피칭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허리가 아작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이그라운드 이제 킵 캠핑이 이제 같은 계열인데 이런 수툴에다가 연결하는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군데 거 사용해 봤는데 여기가 이 보시면 철이 굉장히 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튼튼해요. 다른 거는 여기를 접합했거든요. 이렇게 접합했는데 요거는 그냥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수툴에다 연결하는 이 테이블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킥캠핑 거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저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제 만져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다르기는 솔캠 같은 거 사용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IGT 유닛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약간 우드로 이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우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약간 더 감성이 좀 살아나네. 요런 거. 그리고 이제 봉도 달려 있어가지고 시에라 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컵 같은 거 걸 수가 있고, 그리고 의자도 약간 옆에 이렇게 컵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 예,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슈퍼노바. 이 슈퍼노바면은 네이처 하이크 국내 그런 거 아닌가요? 자, 다음은 투 하프 붙습니다. 보면 시에라 컵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런 접시들, 스텐 제품들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각 그리들이고요. 요거는 세라믹 그리인 거, 세라믹 그리들. 그리고 조그만한 것도 있고요. 냄비라든지 이런 후라이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있고요. 이런 건 빅시에라. 빅시에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네요. 자,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반합인데 반합에 지금 찜망도 이렇게 있고 저 튀김기 이렇게 있고 뚜껑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가 하나 있으면 좋죠. 이런 거는 좀 크기가 크네. 이런 거 라면 한 3개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크기도 있네요. 다음은 에코플로우 부스입니다. 에코플로우 부스 지금 여기 에어컨도 지금 웨이브2도 이렇게 설치를 두 개를 해놨고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139만 9천원인데 행사가 125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워뱅크 이렇게 용량별로 지금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델타 프로 추가 배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용량의 그런 파워뱅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델타2 추가 배터리도 있고요. 이게 델타2고요. 델타2가 지금 129만원인데 116만 1000원으로 할인하고 있네요. 리버라인, 리버2, 리버맥스, 리버프로 293,000원부터 809,000원까지. 글래셔입니다. 글래셔 냉장고 179,000원.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건 따로 이제 얼음이 여기 아이스메이커 이렇게 있잖아요. 얼음이 따로 여기
그 재빙기가 필요 없죠. 얼음이 따로 얼어요. 아. 야, 그래도 이런 가방 너무 이쁘다. 야, 여러분 나오셔서 보셔야 돼요. 이번에 진짜 사실 볼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정말 볼 게 많은 역대급 박람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나오셔서 한번 보세요. 나오셔서 여러 가지 텐트들도 보시고 여러 가지 신제품들도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질러야죠. 예, 다 질러러 오시는 건데. 그리고 행사가가 있기 때문에 이 박람회에서 사실 거 있으신 분들은 꼭 나오셔서 사시면 고카프 이 입장료 벌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더 레드레모스 올해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죽인다? 2023년 한 해 동안 고카프 많이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남겨드린다고 나름대로 남겼는데 이런 좋은 상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정말 나오셔가지고 많이 보셔야 돼요. 오늘 정말 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고카프 꼭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구매하십시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댓구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